월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효선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이 달고나 커피를 열심히 저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집콕 생활의 공백이 있죠. 예, 이 공백을 어떻게 하면 아주 잘 채웠다라고 소문이 날까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잘 따라와 주시죠. 사회적으로 우리는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덩달아 멀어진 건 마음의 거리였으니 이제는 걱정 마시라. 지금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바짝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당겨드립니다. 어디서? 집에서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 요즘 참 고생 많으십니다. 매일같이 나가고파 하는 우리 아이들을 달래느라 말이죠. 아빠, 우리 시청하자. 아이들과 놀아줘야죠. 참는 네. 안 돼.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조금만 참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보시죠. 아이들이 네. 너무나도 활발한데 요즘엔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그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아무래도 좀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림 그리고 그냥 밑에 집에 조금 피해를 주면서 좀 뛰어놀고 이렇게 그냥 좀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짐을 한가득 싣고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 이 사람이 바로 솟아날 구멍을 알고 있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지금 이 박스랑 가방을 가지고 어디 가시는 겁니까? 네, 요즘 밖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안에 놀이터를 만들어주러 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놀이터를 만든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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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터란 집 밖에 있는 것이 정상이거늘 어떻게 집안에 놀이터를 만든다는 건지 이내 도착한 집에서 풀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에어바운스였습니다. 아, 정말 순식간에 집안에 놀이터가 완성이 됐거든요. 너무 신기한데요. 홈 에어방방 등 소도구의 장난감을 대여해드림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는 활력과 즐거움을 부모님에게는 짧게나마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금방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직접 구매해 설치하기엔 부담스러운 대형 놀이기구들. 하지만 이제는 대여로 우리 집을 키즈카페 못지않은 놀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 너무 신나 보여요. 집안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게 자유가 생겼어요. 어쩜 우리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는다죠. 아이들도 아주 오랜만에 마음껏 뛰어놀며 에너지를 쏟아내는 이 시간. 엄마, 아빠와 아이들 모두 집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원래 밖에서 놀라고 했는데요. 집에서 노니까 좋아요. 엄청 땀나고요. 정말 더워요. 근데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벚꽃 가수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에어바운스뿐만 아니라 놀이공원에서나 보던 범퍼카도 이제는 집에서 탈 수 있습니다. 아니, 저게 범퍼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와. 놀라셨죠? 아이들이랑 놀이동산을 원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범퍼카 실내에서 이렇게 놀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있다고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아이들의 나이와 몸무게, 성별만 알려주시면 그에 딱 맞는 놀이기구가 준비되어 여러분의 집으로 갑니다. 수거까지 깔끔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 아버님들은 신경 쓰실 게 없겠죠. 요즘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더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하루 종일 애들하고 붙어있느라 힘들었는데 신랑이 이런 이벤트 해줘서 너무 좋네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취소들을 감행하셨을 겁니다. 생애 한 번뿐인 이것까지 말이죠.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수호 돌인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시국에 하는 것도 좀 사람들한테 민폐이긴 한데. 맞아요. 저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 돌인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이렇게 보내버려야만 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전까지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 한 대에서 나오는 짐들이 역시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뭐죠? 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돌잔치가 있습니다. 돌잔치요? 네. 아니 여기 그냥 일반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죠. 요즘에는 안전하게 집에서 하는 돌잔치가 유행이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집에서 하는 돌잔치. 전에는 일반 컨벤션 센터나 식당에서 했다면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집에서 가족과 조촐하게 하는 것이 졸지의 유행 아닌 유행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요즘은 이 집에서 돌잔치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집에서 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가족끼리 하려고 하는 것도 요즘 집에서 하는 것도 약간 트렌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되게 또 좋은 기회 돼가지고 또 하게 됐거든요. 집에서 한다고 모자랄 소냐? 꽂히며 상에 놓이는 소품 하나까지 밖에서 하는 것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준비는 돌잔치 시작 30분 전에 깔끔하게 완료가 된다고요. 돌잡이, 돌상 소품, 아이 한복까지 다 준비를 하고요. 혹시나 우려되는 상황이 요즘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물건 출발하기 전에 제품 소독을 100% 안전하게 방역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하여 시작된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생일잔치. 가장 먼저 이 순간을 멋지게 남겨둬야겠죠. 어느 누가 이것을 집에서 한 돌잔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준 우리 아이를 축하해줄 손님은 SNS 라이브 방송으로 모십니다. 야. 자, 우리 지금 돌잡이 방송 중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수호에게는 인생이 걸린 선택! 하나, 둘, 셋! 수호야, 잡아라! 무엇을 잡을까요? 의사냐, 판사냐, 박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작은 손이 무척이나 신중합니다. 그리고 이내 움켜진 것은 바로바로... 부셨네요. 그러네요. 우리 수호 똑똑하게 잘할 수 있겠죠? 붓을 잡았습니다. 네. 첫째 때는 좀 제가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신경도 되게 많이 썼는데 직접 오셔서 하니까 좀 더 편하고 아기도 낯가리질 않는 것 같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소야 커서 형이랑 재밌게 놀자. 귀여워요. 여러분은 이 봄날의 추억을 어떻게 남기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집으로 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니 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집이 아니네요. 내가 연문은 아파트였으나 그 안은 스튜디오니라. 거실며 방 곳곳 조명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 이 분위기 사진 찍기 딱이야. 여기가 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집이 아니었어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는 셀프 스튜디오입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촬영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이 좀 힘들다 싶으실 때는 저한테 요청하시면 작가가 찍어드리기도 하고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 뻣뻣해지는 불편한 스튜디오는 가라. 따사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찾는 가족에게는 이곳이 안성맞춤이랍니다. 가족들이 예쁘게 옷을 맞춰입고 지금 오셨는데 네. 네. 사진 찍으러 오신 건가요? 네네. 둘째가 이제 돌이 돼서 요즘 계속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좀 모호한 상황인데 가정집 안에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다고 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것보단 이런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분위기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시작부터 오늘 사진 아주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도 울지 않고 편안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하루 한 팀만 받고 있고 그런 위생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아이들이 만지는 물건 같은 거 이렇게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건 걱정 안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더 어머님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싶어요. 네. 집에 만들어 놓은 이 셀프 스튜디오는 현재 하루에 한두 팀 정도만 예약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 사람이 모이지 않아 안심. 아이의 컨디션 조절 또한 여유롭게 가능하니 이제는 우리 아이의 가장 예쁜 모습을 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도 참 편안해 보여요, 표정이요. 집을 스튜디오로 만들어다 보니까 편안하게 아기가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안전하게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편안해서 좋았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일반 스튜디오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사진작가의 퀄리티가 만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이 천사 같은 아이의 미소가 그대로 담겼어요. 너무 예뻐요. 맞습니다.
스튜디오에 왔으니까요. 네. 제가 또 사진을 한번 남겨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혼자잖아요. 네. 어떤 컨셉으로 찍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리포터시니까는 네. 인물이 부각되게 네. 네. 좀 밝은 이미지로 혼자서 이렇게 네. 표정을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실지 않을까. 저 효선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올 봄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진도 통 찍지를 못했거든요. 다른 곳이 아닌 집에서 이 봄의 추억을 원없이 남겨왔더랍니다. 자, 여러분도 올해 꽃구경하기 힘드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껏 보세요. 꽃 미남 효선이를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일정들을 취소하고 연기하신다고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집에서 해결하세요.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제는 집에서 바빠지지 않으실까요? 다양한 방법들로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 저 효선이가 엄지척 쌍따봉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이들과 집에서 놀아주고 또 돌잔치에 사진 촬영까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부모님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모두 다 집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이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집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잖아요. 제가 찾아간 집에도 10개월, 12개월 된 아기가 있었는데요. 바퀴라면 낯설어서 이렇게 막 놀라고 또 울었을 텐데 집이다 보니까 울지 않고 아주 방글방글 웃더라고요. 이게 바로 집이 가진 편안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 방법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나요? 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예약 문의를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 대표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때가 때인 만큼 소독과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저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 두 주가량 연장이 돼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또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전해드린 소식으로 그 고민의 부담이 조금은 가라앉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